평생 현금이 마르지 않는 투자법, 저자 박성현.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산 증식. 두 번째, 현금 흐름 창출. 조기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이 되려면 대략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억 원으로 4% 정도의 배당 수익이 발생되는 ETF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제외하고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자본 소득이 들어오므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 소득의 주체가 되는 자본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자산 증식에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제 경험상 자산을 증식하는 데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벌어서 집값의 30%만 모으면 나머지 70% 이상은 대출을 받아 실거주용 집한 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규모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산 증식의 가장 효과적이었던 투자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운 좋게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더라도 다음 문제에 봉착합니다. 자산을 증식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자산은 묶인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대부분이 자산을 증식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투자 실력을 키워야 한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 값이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투자만으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부 투자 실력을 키운 덕분입니다. 저는 달러 투자에 눈을 뜨면서 매달 300만 원의 자본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투여한 자본금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달 자본만으로 300만 원이라는 현금 수익을 얻기 위해서 10억 원, 20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가능한 사람도 있고, 단 1억 원으로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투자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책을 읽어라. 그렇다면 투자 실력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약 1년 동안 투자와 재테크 관련 책을 100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야 투자로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운을 놓치지 않고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로소득은 없다. 한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장래희망 1위에도 올랐던 선망의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주입니다. 자본을 투여해서 건물을 사지 않으면 월세라는 소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인 셈입니다. 처음에는 자본이 부족하므로 하루에 20km씩 걸어 다니며 싸게 나온 빌라를 찾습니다. 주로 아주 싼 지하 빌라를 사기 때문에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 줘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장판도 깔고 도배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니 자본소득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의 상태를 관리해야 하므로 노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해야 하니까 돈을 잃을 리스크도 아주 커집니다. 이번엔 인기 가수의 노동소득입니다. 행사장에 한번 가면 5분 정도 노래를 부르고 1억 원을 받습니다. 직접 일한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엄연한 노동소득입니다. 게다가 무자본 소득입니다. 돈한푼 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본을 잃을 위험 없이 큰돈을 법니다. 결국 무조건 자본소득이 부가가치가 높고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본소득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고되며 돈도 많이 벌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이든 전업투자자이든 관계없이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노동소득을 얻고 있다면 돈 공부를 제대로 해서 자본소득도 함께 얻어야 합니다. 나도 노동력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내가 가진 돈도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즉,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맞벌이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최고의 노후 대비는 은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은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투자보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소득에 올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든 머리에서 나오는 지력이든 떨어지므로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더는 가치가 낮아진 노동력을 돈으로 바꿀 수 없어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잣돈은 내가 직접 일해서 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당장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노동소득이 중단돼도 먹고 살기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나의 노동력에 가치가 있을 때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건물주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려면 임대 수익률이 5%라는 가정하에 10억 원 정도의 건물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무자본으로 4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잣돈을 만드는 데 건물주보다 직장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약하는 습관은 자본을 마련할 때도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자가 됐거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과정만을 얘기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찾은 이후에 그 생활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찾고 나서 살아보니 돈이 차고도 넘치는 부자가 되지 않는 한 절약이라는 행위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게 써야 적게 벌어도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일궈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자본소득이 돈을 막 써도 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아끼고 절약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도 절약이 필요하지만 돈을 적게 벌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절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책 평생 현금이 마르지 않는 투자법 저자 박성현 여러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고 절대 돈을 잃지 않는 원칙과 시스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